그린이들 김그린입니다. 오늘 제가 그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콘텐츠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프로아나라고 아시나요? 비정상적으로 깡마른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가면서 마른 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공통점은 뭘까요? 개말라 인간, 인스타스타, 연예인들의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되고 있는 요즘 저도 부쩍 프로아나 관련 DM 문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체중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DM들인데 이렇게 DM 보내신 분들의 사진을 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갈비뼈가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살이 찐 것 같은 느낌에 계속 목토하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죠. 약을 먹으면서요. 여러분 이럴 거면 다이어트 왜 하시는 거예요? 예뻐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제가 친했던 동생이 프로아나를 겪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겪으면서 이제 보통 드시는 약이 있는데 나비약을 많이 드세요. 나비약은 BMI 수치가 27kg이 넘어가야 처방되는 약이거든요. 동생은 거기에 반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같이 브런치를 먹는데 너무 불안해 보이고 막 손을 막 덜덜덜 떨면서 정신이 없어. 막 핸드폰 만졌다가 얘기했다가 이야기 주제도 정말 다양하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무슨 일 있냐, 아니면 어디 좀 몸이 불편하나, 되게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 약을 먹는데 너무 괴롭다, 막 사실 환각도 보이고 막 이 감정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기에 완전 중독이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식욕 억제제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약뿐만이 아니라 목토도 똑같이 중독이에요. 이건 제가 겪어봤던 경험담인데요. 그동안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억눌러서 못 먹잖아요. 그럼 결국엔 터지게 돼요. 그럼 먹고 토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감을 또 갖게 돼요. 근데 안정감만 가질까요? 내가 음식 하나 조절 못해서 먹었다는 그 좌절감이 동시에 오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야말로 이것도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근데 약은 직접 가서 타와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또 제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목토는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중독성이 강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목토를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탈모 일어나고 피부 푸석해지고 인파선 다 붙죠, 황달오죠, 퉁퉁 부어있죠, 부종오죠. 이 목토 시절에 제 얼굴을 보면 정말 퉁퉁 부어있어요. 막 턱 밑도 부어있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역류성 식도염,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면역체계 다 무너져 있죠. 간 수치도 무너져 있지, 콜레스테롤 높죠. 근데 그냥 온몸이 다 망가졌었어요. 근데 반전은 뭔지 알아요? 겉으로는 근육질의 화려한 몸이었어요. 겉으로는 예뻐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정말 이 고통 겪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말라 다이어트 진짜 하지 마세요. 정말 맛있게 재밌게 살 뺄 수 있는 방법들 많아요. 상단 위에 카드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